네, 역시 솔랭 순위가 높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젠지전 1라운드 때 저희가 패배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요. 그리고 깔끔한 승리라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때 제가 뭐 폼이 좀안 좋은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또뭐 여러 가지 뭐 장비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당장 출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현이도 굉장히 또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좀 컨디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난조도 있었고 그런 뭐 장비도 조금 문제가 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장비 문제 관련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좀뭐그 장비 자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좀그 뭐야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뭐 컨디션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좀더 좋은 상태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랭크를 하는데 우리 팀이 자꾸 탈론한테 붙더라고요. 그래서 탈론을 몇번 해봤는데 재밌어서 여러 번 하고 있었습니다. 팀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젠지전 같은 경우에도 젠지가 헌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잘 알맞는 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기량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거 보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저희가 한번 튼지 얼마 많이 되진 않아서 아직 운영적으로나 수성적으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서로 잘 맞춰주면서 잘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오늘은 2등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젠지가 일단은 아즈르랑 신드라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준비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대해 봤을 때좀 그다음에 많이 좋아하고 또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많았고 서로 소통을 했을 때뭐 서로 이제 좀 움직임 같은 것도 아직은 부족함이 많았는데 다음 경기들에서는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준비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번 스프링 시즌은 어쨌든 좀 테스트하는 그런 시즌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아직 저희가 주전도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스프링은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성적이 지금은 아쉽기는 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는 최대한 뭐 이기려고 최대한 이겨서 높은 곳까지 올라갈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존 T1 작년에 같이 플레이했던 라인업이다 보니까 서로 뭐 어떤 플레이를 할지 잘 아는 것도 있고 다 그냥 경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직 경기력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서 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이겨서 순위를 올리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력을 올리는데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네, 역시 솔랭 순위가 높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1라운드 때는 좀
라인전 구도에서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 2라운드 때는, 좀, 굉장히 큰 손해만 아니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 관리 같은 거는, 뭐, 제,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로스터 같은 것들은 일단 스프링 시즌은 테스트 기간이기도 하고 또 감독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또 플레이오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